안녕하세요. 지식 저장소입니다. 올해 7대 수시 경쟁률은 3년 연속 하락하면서 23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전국 10개 치의과 대학의 경쟁률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치의과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23대 1로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부산대 치의전에 학제 변경으로 인한 모집 중단으로 문호가 좁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본 영상은 전형별 경쟁률이 아닌 종합적인 경쟁률을 순위화하였습니다. 10위부터 알아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위치한 원불교재단의 원광대학교 치의과 대학은 48명을 모집하는데 481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 10.02대 1로 간신히 10대 1을 넘겼습니다. 이어서 9위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전남대학교의 치의과 대학입니다. 모집인원 23명에 지원인원은 311명으로 경쟁률은 13.52대 1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8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대학교의 치의과 대학이 올해 수시 모집에서 30명을 모집하는 가운데 지원인원은 427명으로 경쟁률은 14.23대 1을 나타냈습니다. 상위, 하위 세 곳의 치과대학을 모두 호남권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위입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이 모집인원 25명에 지원인원 360명으로 경쟁률은 14.4대 1로 나타났습니다. 6위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조선대학교의 치의과대학이 올해 수시 모집에서 48명을 모집하는 가운데 697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은 14.52대 1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입니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 위치해 있는 치의과대학이 모집인원 20명에 지원인원 345명이 몰리면서 올해 수시 모집에서 경쟁률은 17.25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4위입니다. 강원도에 위치해 있는 치의과대학인 강릉 원주대학교의 치의과대학이 모집인원 24명에 지원인원 443명으로 18.46대 1의 경쟁률로 4위에 올랐습니다. 3위입니다.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경북대학교의 치의과대학이 올해 수시 모집에서 48명을 모집하는 가운데 1248명이 도전장을 던지면서 경쟁률은 26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논술 전형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위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해 있는 3개의 치의과대학 중 한 곳인 경희대학교의 치의과대학입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 48명을 모집하는 가운데 1915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은 39.9대 1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논술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 중 한 곳입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의 치의과대학은 모집인원 34명에 1845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 54.26대 1로 전국에 위치한 10개의 치의과대학 가운데 올해 유일하게 50대 1의 경쟁률을 넘겼습니다. 이 역시 논술 전형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 높은 치의과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 저장소였습니다.